저는 오늘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도입된 지 28년이 흘렀습니다. 학력고사의 폐해를 막고자 도입했던 수능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수능 개혁 방안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 가지 개혁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능에서 수학에 대한 절대평가화를 촉구합니다. 수학은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오랫동안 아프게 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지옥과 같은 문제풀이로, 학부모들은 끝도 없이 들어가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수포자 학생들은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년간 366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수학교육종합계획을 3차례나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011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은 중3은 4.0%, 고2는 4.4%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중3은 11%, 고2는 9.0%, 이렇게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 국제교육 성취도 평가협회가 전 세계 58개국의 초등학생과 38개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초중학생의 수학 흥미와 자신감은 국제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낮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사이트 운영, 수학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되었고 3차 계획에서는 무려 이와 관련된 예산을 75%나 사용했습니다. 또 수학교육종합계획 발표 이후 수학문화회관, 수학체험센터는 2015년부터 짓기 시작해 전국에 36개나 지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포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학교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개선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수학문화회관 건립에 주력했습니다. 물론 일부 도움이 됐겠지만 교육 현장의 수학교사들은 첨단 기기가 아니라 평가의 개선을 압도적으로 요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했던 정책 가운데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인 아주 잘한 정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학도 수능에서 절대평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둘째, 수능에서 학생신문 확인 시 홍채나 지문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작년 어려울 것만 같은 수능 감독 보조의자가 도입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감독하는 행동 양식을 의자 하나로 바꿔낸 좋은 사례입니다.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의 신분 확인은 수능 감독관들이 신분증과 그리고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신분증 확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은 시험 보는 수험생과 감독관 입장에서 모두 불편한 상황입니다. 신분증과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하는데 째려봤다고 민원이나 심지어 고소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행정력 낭비이기도 합니다. 재수생인 경우 화장을 하거나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때와 얼굴이 달라진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소형도 많이 신분증 얼굴과 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나 수능을 보는 군인도 있습니다. 군인들의 경우 머리를 깎으면 스타일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리 출석을 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11월 수능시험에서 A씨 대신 군대 후임병 B씨가 대신 수능고사장에 들어가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 진행되는 신분 확인의 허점이 드러난 A입니다. 당시 대리응시 성적표를 받은 A씨는 대학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 애도 대리시험에 대한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얼굴 확인만으로는 대리시험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중국 수능 가오카오에서는 이미 안면인식, 즉 홍채와 지문 등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헌혈할 때나 주민센터에서 일상화되었습니다. 기술력도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수능시험장에서 단말기와 프로그램만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고3 수험생의 경우 주민등록증도 있어서 이미 지문 등록도 완료된 이들입니다. 이제는 홍채 지문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이상 기존의 방법이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서둘러 도입을 촉구합니다. 셋째, 수능 감독관 서약서나 이촉 확인서는 완전 폐기되어야 됩니다. 수십 년 수능 감독관에게 엄수와 책임을 강요한 서약서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꼼수를 썼습니다. 서약서라는 이름을 이촉 확인서로 바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목만 이촉 확인서로 바꿨습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서둘러 시정해야 합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그리고 중요한 시험입니다. 중차대한 국가사이기에 보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대책들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능 감독관은 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교육부도 모든 정책에 친인권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끝으로 수능의 수명을 다했다, 새로운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미래 교육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학 진입 경로와 체제가 서둘러 구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수능은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이고 진행 중인 국정의 일환입니다. 학생을 위해,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개혁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수능 절대평가와 그리고 수험생 신분 확인 홍채 지문 시스템, 그리고 수능 감독관 서약서 및 이촉 확인서 완전 폐기가 앞당겨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동시에 합니다. 오늘 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립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교육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과 재개축에 사립학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총 약 18조 5조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대한민국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2020년 국회에서 결정된 후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의 지원 대상은
40년 이상 된 학교로서 학교의 교육 주체들이 논의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나누어 선정되는 과정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를 리모델링 한해 선정한다는 내부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시급히 개축해야 할 학교도 리모델링 사업에 국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도 사업 물량이 선정된 직후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사립학교를 제한시키는 정책 오류를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이후 교육당국은 2022년 대상 학교 선정부터 공사립에 구분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교육회복종합방안의 일환인 가미라급 해소 추진에 사립학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교육회복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가미라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에도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시 교육청과 세종시 교육청의 경우 자체 계획으로 사립학교를 포함시켰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립학교에 배정되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처사는 교육 불평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일입니다. 셋째, 재직 기간에 따라 교직원에게 주는 훈포장에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립과 사립에 교직원이 명예퇴직하거나 정년퇴직을 할 때 현재 재직기간에 따라 받게 되는 근정훈장의 경우 국공립은 모든 교원과 직원이 대상이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감춰진 사각지대입니다. 현재 상태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준공립화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월급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도 공립학교에 준해서 이루어집니다. 최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시험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넷째, 사립학교 교직원의 식비에 세금 부과 면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공립학교의 직영급 식비는 교직원 식대에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사립교직원 식비는 법령상 부가세 근거가 없어서 과세 대상인 상태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2018년 국세청이 한 사립학교 세무조사 후 부가세 및 가산세를 추징,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립학교와 같이 근거를 마련해 면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총 약 41.9%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된 교육시설과 운영에 있어 미흡하던 시절부터 사립학교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일부 사학의 몰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형태로 인해 다수의 사립학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그 어떤 정책에서도 공사립학교의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법과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이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제 교육부 장관과 전국의 시도교육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논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